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this time 밑에 discrete. discrete는 별개성. 자, 별개가 이 개짝 아니죠. 별개. 적인 이렇게 되겠어요. 자, 디지털 매체의 배경적인 네이처를, 네이처는 성질이라는 뜻이고, 자, 레더리 아날로그, 아날로그기보다는, 아날로그랑 지금 디지털은 반대되는 거죠. 자, 아날로그에 보다는 디지털의 배경적인 성질은, 자, 렌즈에서 주는데, 자, 이시 말하는 건 누구고요? 디지털 미디어예요. 자, 디지털 미디어에게 능력을, 자, to deal with 가 앞에 나온 능력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이죠. deal with는 다룰, 바로가 아니고 다룰 수 있는. 자, 청크는 여기서 청크 원래 덩어리인데, 자, 덩어리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니까 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원래는 덩어리란 뜻입니다. 덩어리. 자, 그 다음 which can be stored. which가 말하는 것은 컴마 나왔으니까 바로 앞에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으로 and is로 받아요. 데이터를 여기서 셀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이 데이터는 can be pp죠. 조동사 bpp로 저장되어질 수가 있다. separately 하게 저장되어진단 말이에요. separately 부사로 개별적으로. 자, 그러나 또 linked 되어질 수 있다. pp에요, 여기 2번. 자, 누가? can be pp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연결되어질 수가 있다. to one another은 우리가 each other이랑 똑같죠. 서로서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다. 자, in meaningful 의미 있는 방식들로. 자,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다. 잘못됐죠. 뭐가 가능해요? 서로 연결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럼 서로 데이터 연결은 가능한데, 자, 그러므로 인과관계 A가 가능하기 때문에 D가 가능하다가 나온 거예요. 자, to connect 하는 게 가능해. 연결하는데, a text, 문맥을 to, 또 connect to 늘어갔죠. specific, 구체적인 건물에. 자, 그리고 a found texture, 발견되어진 pp죠. 자, texture는 여기서는 질감 하면은 발견되어진 질감, 질감입니다. 촉감 같은 거, 질감을 to appearing in painting. 자, appearing에 의해서 명사로 잡아야 돼요. 하나의 나타나는 것을 appearing, 실제로 뒤에 생각되는 건 texture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겉에 나타난 질감인데 어디에? In painting, 그림 속에. 그러니까 그림에 나왔던 질감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컴퓨터가. 자, it is possible to connect to it, 가져오죠. 가져오고 to가 진주어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연결하는 게 가능해. 자, existing은 존재하는 이죠. 근데 뒤에 빌딩을 연결해서 어감을 이전에 존재했던 건물을. 자, 또 connect to 썼어요, 여기. to 어디에 연결하냐면 similar, 유사한 유적. 원래 remain이 남아있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remains에 S 붙이면 보통 유물들, 유적들을 말해요. 자, elsewhere 다른 곳에 있는 것과 건물을 연결시켜 이전에 존재했던. 자, 그 다음 elsewhere까지 했고, 그리고 fill. 자, 채워주는데, 지금 동사가 지금 여기 나왔죠. 자, 그래서 possible to 동사 원형하고, 여기서 또 to 생각되고 두 번째 동사 원형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것은 가능한데 to fill라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채우는데, 자, in missing. 자, 하면은 잃어버린 세부 사항들을. 자, disability. 이 능력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이 능력 하면 또 다 앞에 거 갖다 버린 거예요. 서로 연결.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하는 능력이란 것은 be known에서 알려져 있는데 데이터 관리라고 알려져 있다. 관리. 자, 그 다음 땡땡 쳤으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설명이죠. 동격의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자, 데이터 관리라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인데, 자, 포위치, 전치사 위치 보이자마자 그냥 그곳에서라고 해석들하면 편합니다. 특정한 시치, 그러니까 대부분은 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when으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거의 뭐 90%는 where이 해석이 맞아요, 수능에서는. 자, 하면 그 과정은 그곳에 컴퓨터 기술이 has 가지는데, 자, practically has been pp로 썼네요.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서 뭐야? 되어져 왔던. 이런 뜻이에요. 수동의 뜻으로. 자, 면 실용적으로, 자, invent, 발명. 자, 발명되어져 왔던. 자, 뭐 컴퓨터 기술이 발명되어져 왔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 관리. 서로 연결. 이거라고 지금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서비스를 외우려고 해석하면 대부분 되고,
특정할 때만 when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자, relative is는 relative가 상대적인 편리함, 변비함, 상대적인 편리성은 of making such a connection. 자, such connection은 뭐예요? such가 그러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데이터 연결, 데이터 연결에 만드는 of 전치사 ing 명사. 편리성은 can lead, 이끌 수가 있는데 자, less 더러워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죠. 자, 여기까지 칭찬 막 해주다가 버섯에서 이제 날리는 거죠. 그러고서 less 여기 주의해야 되겠죠. less 더러워. 자,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less 덜 철저한 설전. 와, 이렇게 똑똑하다. 설전도 안 해. 덜 철저한 examination은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when making. 자, when making them. 자, when making 하는 대상은 데이터, 컴퓨터가 한다는 뜻이니까 사실상 뭐 주어가 it is 생략구조라고 보고 in make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them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connection이죠, 여기서는. 잘 보시면 s 있는 단어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데이터의 연결을 만들 때 어떻게 덜 철저하다 말은 정확하게 안 나올 수가 있다. 까지 보시고 밑에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들은 뭐 이건 뭐 순서 쉽죠. 얘는 어떤 게 에러가 나는가 예를 들어 주는 거죠. 저번 피지컬 북스, 물리적인, 물리적이란 말은 실제 책이에요. are shelved. shelved는 원래 선반이죠. 동사로 바로 이미지화 시키면은 선반에 놓여질 때. 자, in library 놓여질 때. 아, 질 때 내가 발음이 고장가. 자, 도서관에. 자, much thought. much 셀 수 없죠. 여기서 many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각은 하나, 생각 두 개, 생각 없죠. 자, 많은 생각이. 자, must 동사원형 go into 들어가야만 돼. 자, into 뒤에 determining 하는데 결정하는데 들어가야 한다. 자, 그들의 logical 논리적인 근접성. 근접성. 아, 근접성 어렵네. 근접성에 proximitie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책을 놓을 때 해서 뭐 니체면 니체랑 뭐 철학자들이랑 같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주제별로 정리해 버리면은 철학자들끼리 모아야 되는 섹션이 주제별로 놓여졌다 그럼 찾기 힘들죠. 이런 거 말이에요. 근접성이란 말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유사성이 있는 책들끼리 선반에 같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자, when books are virtual. virtual은 가상. 자, 그래서 가상이란 말은 우리 인터넷같이 가상의 세계를 말해요. 요런 세계죠. 자, 그리고 shelves are, is shelving은 여기서는 책을 놓다는 게 책 정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 정리가 디지털일 때. 자, search engine들은 자, will easily, 자, 쉽게 retrieve 한다. 자, will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retrieve는 회수한다. 자, 회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의역하면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다시 리드라이브요. 다시 갖고 온다는 뜻이요. 자, 코릴레이트는 연결성 있는 연결성이 있는 자, 매테리얼들을 학업분사 가져오는데 자,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넌 이것도 빈칸 느낌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 느낌 낼 수 있는 게 아까 레스 표현이 아까 있었는데 어쨌든 nonsensical. 센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무의미한 연결들. 자, 그러면은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의미한 연결들. 아직까지 뭐 데이터에 제목 보고 같이 모으지 내용까지 같이 합리적으로 이론화시켜서 모으진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지만 양날의 검이다. Double edged sword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 씨가 이 알파고도 편리하지만 맨날 삽질할 때가 있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디지털이 아직까지는. 정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데이터 처리, 연결 능력의 유용성과 한계.